와우. 반갑습니다. 또 휴지 이거 뭐야? 누구야 이거는 또? 좋은 아침은 아니고 사실 지금 점심입니다. Holy shit!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유튜브에 좀 하고 브이로그도 찍고 그리고 방송 중에 누가 켄시님 뭐 운동하게 된 비결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어. 질문하셨는데 그럼 내가 답변을 해야겠지? 여쭤보셨으니까 아 헬스는 동기부여가 잘 된다. 운동을 하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온다. 다른 스포츠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거는 뭐 훈련을 했어. 그럼 바로 그 경기 골을 넣나? 바로 그 경기 수비를 성공하나? No! No! 근데 웨이트는 내가 오늘 열심히 운동을 했어. 그럼 바로 근육통도 오고 바로 단백질 잘 챙겨 먹으면 근성장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 새끼 몸 만든 거 맞음? 이 새끼 운동한 새끼 맞음? 이 새끼가 뭔데 조언함? 그러면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마! 결과가 좀 늦게 오고 또는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웨이트는 배신을 안 한다. 내가 이 얘기를 했어. 댓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촬영하려고 갤럭시 샀습니다. 자, 내가 헬스를 하는 이유. 마침 근데 또 이날 내가 나시를 입고 있었어. 아, 뭐 몸이 좋아 보이진 않겠지. 이게 뭐 여러분들 그 특히나 요즘에 엄청 몸 좋으신 분들도 많고 SNS도 그렇고 헬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깨에 막 이만하시잖아. 복근에 막 진짜 빨래판 있고. 근데 그러다가 나 보면 당연히 몸안 좋아 보이지. 그리고 저라고 뭐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셨잖아. 켄지님 운동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근데 저 운동 안 하고 있는데요? 저몸안 좋은데요? 이렇게 하고 대답을 회피해? 그건 아니잖아요. 저의 생각을 말한 겁니다. 자, 댓글 볼게요. 크크, 몸 보니까 아직 하는 만큼 나온다고 한참 뽕찰 때긴 하네. 한 3개월은 했겠노. 3개월 한 몸처럼 보일 수 있죠. 아, 맞아. 3개월에서 나보다 잘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중량도 잘 치고 몸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동 뽕찬 것도 맞아. 오케이. 뭐, 인정. 조언할 만한 몸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점점점. 내 생각 얘기하는 것도 안 돼? 내 방송인데? 개개인마다 프레임, 단백질 소화 능력, 회복 속도 등등 다른 스포츠랑 똑같이 개개인 차이 존나게 심해요. 심지어 뼈 모양 대표적으로 쇄골, 상견, 하견 차이 크면 운동 구력으로 어깨 넓이 따라잡기 불가능에 가깝고요. 당연히 어떤 분야든 타고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애기 때부터 이러면서 우는 애기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 부르고, 태어날 때부터 힘 세고, 태어날 때부터 키 크고,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태어날 때부터 예쁘고, 다 있습니다. 어디에나 타고나는 건 있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운동은 누구나 할수 있잖아. 헬스 누구나 할수 있어. 헬스는 누구나 3대 500까지 운동하면 다할수 있고, 어? 누구나 몸짱 될수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스장 집 주변에 다 있지. 가면 돼. 가서 깔짝거리기라도 하면, 는다. 그냥 헬스를 해서 건강해지고 몸도 좀더 좋아지면서 이 성취감이 있잖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뭐 헬스 지금 헬스 유튜브 하려고 헬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운동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진짜 나도 그냥 제일 만족입니다. 운동하면서 점점 몸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내 수행 능력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악플들을 달지 말아라. 뭐 이런 피드백을 주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댓글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브이로그를 통해서 풀고 싶었던 거고 이분들의 이야기도 다 맞죠. 뭐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다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뭐이 말도 맞아. 그리고 나 돌려까고 조롱하고 이런 댓글들도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동기부여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어졌어요. 이 새끼 운동 3개월밖에 안 했구만. 몸도 또안 만들었구만. 이게 몸 만든 거임? 이런 댓글들 보면은 그 댓글들 머릿속에 이렇게 돌리면서 벤치프레스 오늘은 등 운동이랑 하체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유유유유유유 아, 매그네틱 가기 전에 크레아틴 먹고 가겠습니다. 딱한 스쿱. 웨이트 할때 이제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헬스 정보 유튜버가 아닙니다. 헬스를 알려주고 헬스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운동 일기 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저의 운동 일기를 보면서 같이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거를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운동 빡세게 했고 오늘은 마트에 들려서 목살 하나 사가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오늘 목살은 없나요? 목살이요? 네. 네, 목살 없어요. 아, 그래요? 삼겹살. 아, 뭐 원래 목살 먹으려고 그랬는데 마트에 목살이 없다네요? 삼겹살 먹어야지 뭐. 삼겹살 먹어야지. 사실 삼겹살은 집에서 구워 먹어야 훨씬 싸잖아요? 다 같이 먹을 거면은 뭐 식당 가서 먹는 게 맞지만 혼자 이제 운동하고 먹는 거니까 사서 먹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눈바디! 오늘 약 2시간 운동했다. 오늘 2시간 정도 운동했고요. 여기 아랫뱃살이 좀 있어요, 제가. 여기 좀 빼야 돼. 나중에 뭐 진짜 예쁜 몸을 더 만들려면은 여기. 이건 술 빼죠? 오늘은 등!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 맞아? 사실 등을 제일 메인으로 가져갔고 하체는 이제 스쿼트랑 레그프레스만 간단하게 하고 있고 어깨도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프레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동하고 왔으니까 빠르게 밥부터 먹겠습니다. 삼겹살. 어떤 새끼야! 저 특이한 개인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눈동자를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개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해. 심지어 이거 하면서 말하는 거? 아무나 못해. 이게 뭐라고 지금 다 따라하고 있는 거 봐라. 지금 거울 보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봐. 아! You 아, 매그네틱! 실제로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 성대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이 좀 풀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이 좀 풀려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근육도 단단하고 이 복근도 힘이 세니까 발성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운동 열심히 해서 You 아, 매그네틱!
내 목소리가 크긴 한가 봐. 소음 레벨이 95dB. 매그네틱! 어떤 새끼야! 자, 개인적으로 양파를 좋아해서 고기 꿀땡 양파도 같이 썰어서 먹습니다. 요런 느낌. 전 동그랗게 썰어야 또 약간 구울 때 맛있어 보여. 요런 느낌. 삿갓. 이것이 삿갓이오. 오케이, okay, I'm fine.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띵. 아, 근데 목살 먹었어야 되는데. 삼겹살 먹는 거 약간 오늘 운동 빡세게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부젤라? 내가 삼겹살이 몇 그램을 먹을 수 있을까? 466g 다 먹나, 내가? 여러분들 삼겹살 466g 다 드십니까? 심지어 칼집 삼겹살입니다. 바로 올려. 매그네틱. 어, 너무 많은데? 괜찮아. 지금! 지금! 이거야, 이거. 예?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바로 상추. 상추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아무도 모르게 낙원 이별이 대면했을 때 또다시 존재가 되는 게 두려워 외면했었네. 꿈에도 그리던 지나간 시간을 다시 내기로. 와, 삼겹살 진짜 개맛있게 구워졌어. 확실히 칼집이 다르긴 해. 오씨, 얼리 쉣! 오케이! 400g 무조건 다 먹는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아, 마늘이 없는 게 아쉽네. 그냥 난 삼겹살 그냥 두 개씩 넣어버려. 나 그냥 싸가지 없어. 나는 그냥 바로 그냥 육겹살 해버려, 나는. 육겹살에 그냥 쌈장. 그리고 아까 구웠던 양파. 이거, 어니언링. 어니언링. 어니언링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짜 게임 끝나는데, 이거는. 와, 이게 행복이야, 이게. 여러분들 행복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행복이야. 2시간 운동하고, 칼집 삼겹살. 게임 끝나, 게임 끝나. 게임 2번 끝나. 제가 또 김치랑 삼겹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애기 때부터 좋아했어. 와! 이게 사실 운동이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을 좀 더 증폭시켜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운동하면서 실제로 칼로리 소모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웨이트 운동을 하면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몸에 빈칸을 싹 만들어놔. 빈칸을 만들어놓고 단백질을 이렇게 채우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 방금 내가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놓은 거를 그 단백질 음식으로 채우는 느낌이라 먹을 때 괜히 더 뿌듯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안 되겠다, 이거 삼겹살 바로 두 개. 삼겹살 하나 더 올려. 싸가지 없이. 이건 거의 소주인데, 소주? 소주 3병. 제가 오늘 스쿼트 80kg를 실패했어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축구를 해왔지만, 그래도 스쿼트 약한가 봐요. 사실 오히려 기준이 처음부터 높았으면은 좀 버거웠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스쿼트 80 너무 낮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브이로그 시리즈를 통해서 스쿼트 100kg, 120kg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데드리프트도 저번 주에는 80kg도 못 들었어요. 근데 벌써 80kg 성공하고 100kg까지 성공했습니다. 벤치프레스도 처음 브이로그 찍을 때 60kg 들었었었는데 지금 벌써 70kg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의 최대치를 뽑아내려 하고 있고, 계속 운동 수행 능력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막 헬스 정보 가르쳐주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동기부여.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같이 운동하는 느낌으로 성장 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바이브입니다. 바로 삼겹살 두 개.